안녕하세요. 모델 이연아입니다. 오늘 사실 첫 유튜브 촬영인데요. 당연히 이제 메이크업, 데일리 메이크업 팁 이런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머지메니아 관련 대회 준비하는 거에 대한 Q&A가 굉장히 많이 와서 먼저 그것부터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.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회 준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 머지메니아 때 입으셨던 의상들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? 네, 제가 만들었고요. 대회 준비하는 비용은 사람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 최소는 100 정도 들 것 같아요. PT 한 5회 정도의 비용, 그리고 기본 비키니, 선수용 비키니 한 5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원피스나 아니면은 스포츠 파티의 의류 같은 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옷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최소 100이고, 사실 제한은 없어요. 뭐 만약에 원피스를 정말 정말 비싼 원피스를 입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비싼 비키니를 입고 하신다면 더 많이 들겠지만, 보통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200에서 250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피스 이런 거는 제가 제 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몸에 맞게 제작을 했었고요. 이게 정리를 하자면 비용은 평균, 저 말고 비용은 평균 250 이렇게 드는 것 같고요. 이 비용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? 네. 그리고 대회 당시에 인바디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제 인바디는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174에 체중 56kg였고요. 근육량이 28.9, 체지방량이 4.3kg였어요. 그러니까 체지방률로 따지면 7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제 대회 당시 때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관리를 했었고요. 지금도 체지방률 한 9%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. 대회 무대 영상 볼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 왔는데 무대 영상 여기 있습니다. 보니까 어때?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지? 말도 안 됩니다. 그땐 진짜 힘들었는데. 포징 연습을 저 아는 쌤이 클럽에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인가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클럽에서 하면 도움이 안 되고요. 물론 클럽에서 당당하게 걷고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클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일 좋은 건 거울이에요. 거울을 보고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표정을 많이 짓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세워놓고 핸드폰 동영상으로 좀 예쁜 척을 해본다거나. 저 처음 할 때 되게 오그라들었는데 이 포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심사위원들을 보고 얼마나 여유롭게, 얼마나 이제 당당하게 웃고 내가 예쁘다라는 자신감이 있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징을 정말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 집에서 혼자 했어요. 대회 전까지.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서 너 왜 연습 안 해? 이렇게 했는데 저 진짜 집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대회 준비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? 제가 봤을 땐 최소 3개월, 최장 6개월인 것 같아요. 여자는 호르몬 분비에 의해 식욕이 왕성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?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것도 드시나요? 다이어트 보조제는 제가 예전에 먹어봤는데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약을 끊으면 폭식을 하게 되고
또 근육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인데 잠을 못 자게 해요.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는 저는 절대 먹지 말라고 권해드리고요. 쉬우기 왕성할 때는 혹시 키 제한이 있나요? 키 제한 없어요. 키 제한은 모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작은 분들은 쇼트로 가시고 또 크신 분들은 톨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. 바비야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좀 팁인데 내가 키가 좀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쇼트로 가서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고요. 그래서 좀 신청을 할 때도 내가 좀 키가 좀 크더라도 조금 줄여서 쇼트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게 좀 팁이라면 현장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PT를 꼭 받아야 되나요? 이렇게 있는데 PT는 한 번 이상 꼭 받는 게 좋아요. 물론 10번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는 안 해요. 왜냐면 PT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서 하는 매트 운동이에요. 매트 운동을 해야지 내가 몸에 어떤 라인과 그리고 내 몸에서 어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조각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집에 매트, 거울 이건 꼭 놔두시고 PT는 왜 해야 되냐면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운동법을 모르면 기구들이 있잖아요. 기구마다 운동법을 모르면 흥미가 확 떨어져요.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근데 운동법을 맨 처음에 지도를 받아야지 아 내가 제대로 운동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집에서 할 수 있구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꼭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한 번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센터에 항상 이제 운동기구법을 알려주세요. 그 코치님들이 아니면 거기 계신 상주하신 분들이 운동법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서 하나하나 다 귀찮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귀찮게 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굳이 PT를 10번 다 하라고는 권장하지 않고요.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을 지금 대답을 해드렸고요.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일일이 다 대답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. 지금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거는 앞으로 2, 3에서 대답을 다 드릴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많았던 질문이 사실 식단하고 운동법인데요. 식단하고 운동법은 제가 따로 만들 거예요. 왜냐면 너무 질문이 많으셔서 식단이랑 운동법은 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독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식단하고 운동법 꾸준히 올릴 거예요. 충분히 대회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올릴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베스트 댓글 몇 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푸짐한 선물은 화장품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뷰티 디바이스도 있고 엄청 많으니까 많이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도 하고 싶다 댓글. 야 다음 주는 뭐해? 다음 주는 복근에 대한 모든 것 진짜 내가 복근을 만들면서 이때까지 궁금했고 알았고 해왔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할 겁니다. 여러분 복근 진짜 중요하고 정말 오해, 진실 이런 게 많아요. 복근.